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광주 유튜버잖아요. 광주 동구에 엄청 유명한 관광 명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광주 유튜버인 만큼 이거는 꼭 하자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관광 안내소로 오라고 하거든요. 동구 여행 관광 안내소로 가볼게요. 여기 동명동에 위치한 여행자의 집이라는 곳인데요. 야, 외관 이쁘다. 짱이야. 이렇게 꾸며져 있는지 몰랐어. 되게 딱딱한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우와, MBTI별 여행 패키지를. 진짜 따뜻해. 진짜? 어. 진짜요? 가짜 불 아니야. 진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마스크 한 번씩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아. 왜요? 우리가 온 곳? 이쪽에서 간단한 공간 설명만 해드릴게요. 이제 다른 강남 안내소들이랑 좀 다른 점이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진행을 하면서 재밌게 즐길 수 있게 하는 이런 콘텐츠형 강남 안내소고요. 여행자의 집이요? 원래 2만 원인데 지금 무슨 할인으로 10% 할인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18,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잠깐만, 여기서 GPTI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GPTI는 MBTI에다가 전주 8가지 동물인 8구를 포함해가지고 만들어진 동물 유형 키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션 카드 56개 중에 4가지를 고르시면 되는데. 타보고 싶었어요. 플로리다 쪽에서 사진 찍기. 문화센터. 구경할 것 같네. 다르게 가실 거면 윤지님도 한번 다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석기 뽑혀서 걸어. 현지인 민증 맛집. 너무 먹을 거 많았으니까. 소품샵? 응. 이거 하나 드릴 거예요. 그리고 2층 가야 되지. 우와, 무려 토스트래. 와, 무중산 진짜 예쁘다, 근데. 그치? 겨울에 올라가면 진짜 엄청 예쁘대. 진짜 예쁘다, 무등산. 우와. 완전 캠핑장이야. 우와. 우와. 동영상이니까 동영상들 먼저 사야 돼. 지하 1층에 이렇게 돼 있어. 가보자. 여기에 있다고? 응. 뭐야? 우와. 대박이야. 깜짝 놀랐어. 와, 너무 예쁜데? 영화 같다, 그치? 나 여기가 지금 어딘지 조금 혼란스러울 정도야, 그치? 대박이다. 좋다. 진짜 잘해놨다. 소품샵. 좋아. 사람들 많다. 그립톡? 그립톡인가? 오빠 그립톡이랑은 너무. 내 그립톡. 아, 빨리 치워주겠니? 우와. 왜요? 여기 뭘 넣고 먹을 수 있는 거야? 두루미만 먹을 그러니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얘기하려고 했어. 형이 그거 알아? 알지. 두루미랑 너구리인가? 몰라. 두루미가 먹을 수 있는 데잖아, 이거. 감성이 좀 쩐다. 이쁘고 특이한 것들 여기서 득템하려고 오는 거구나. 이번에 온 두 번째 소품샵. 벽에다가 붙이는 그런 건가 봐. 아니, 이런 거에 원래 관심 없었는데 보니까 되게 갖고 싶다.
MZ 세대 같아. 힙해 보여? 어. 제가. 오, 야 느낌 있는데? 무슨 느낌? 쇼미 나가도 될 것 같은. 이제 벗어줘. 제발 벗어. 아, 컵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뭐해? 뭐 하냐고. 아, 사진은 키링 할 수 있어? 우와. 우와. 완전 MZ세대 아니야? 얘들아 뽑은데? 우와. 오, 내가 나오고 있어. 야 이거 좋다. 예 가고 미션 석세스. 석세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와 공포 영화야? 오빠잖아. 나 아니야. 뭐야? 뭐야? 누구 있는 거 아니야? 네. 뭐 나올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이 완전 연예인. 야. 공항 올 것 같아. 좀 무서워 분위기가. 와.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성기동이 원하는 관계였다는 거죠. 심장이 뛰어. 왜? 자기도 비슷한 거 왜? 내가 죽었을 때. 그 와중에 뭐냐? 그 와중에 목이랑 승모근. 어, 제일 센 좀비. 나 무섭지. 잘 그랬잖아. 어 무섭다. 와 나왔다. 우리가 그린 좀비. 미션 석세스. 완료. 근데 이거 진짜 웃기네. 이번에 찾은 곳은 광주극장. 엄청 오래된 극장인데 지금도 상영하는 게 있나봐요. 랩해서도 있고 아직도 상영하는 게 신기해. 나도 옛날 생각나시는 분들은 오나봐. 오빠 이런 거 알지? 어. 영화관 가면 포스터 나 이거 모았잖아. 와 이거 영화편가 봐. 와 역사다 역사. 어, 이거 이게 완전 옛날 편부터. 아 이게 최근 거네. 나 이때부터. 아 나 이제 그러니까 이런 편은 어. 있었어 나도. 이런 편. 오 이거 파이럴. 어 근데 이게 생겨 봐. 나도 이거 재밌게 봤는데. 와 이런 거 안 버리고. 영화 티켓 찍었던 도장. 어. 나 이거 쳐본 적 있다 실제로. 어렸을 때. 진짜 오빠 세대요? 아 좀 좀 그런디네. 우와. 이런 걸로 필름으로 쏘잖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없다. 후기씨 먹으려고? 네. 먹을 건데 만식을 그거만 일만 먹기 때문에 학생들 두 개씩 컵에다 넣어줄까? 네. 학생들 이거 가져.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학생 먹겠습니다.
이렇게 저기 스트리에서 와갖고 한 시간만 되면. 감사합니다. 가본 내가 싶다. 네? 네? 화석해. 이제 저희는 물동산 갈 거예요. 좀 기분이 좋아진 것 같다. 좋아. 먹을 거 줬으니까 이제 또 잘 따라와. 근데 원래 데이트할 때 밥 먹고 카페가 끝이잖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뭔가 미션 하나하나 성공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필요해. 어, 한 번씩 이렇게 누가 강제로 짜줘야. 괜찮은 것 같아 진짜. 최고야. 드디어 마지막 미션을 수행하러 왔습니다. 이거 봐봐. 저희는 리프트를 탈 거예요. 어, 이거 무서울 것 같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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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전한 거 맞죠? 아, 근데 땅에서 얼마 안 멀네. 지금은 안 멀지. 오빠 핸드폰 떨어뜨리면 안 된다. 조심해. 우와, 뭔가 낭만적인 걸. 아, 사람들 많이 타시네. 그니까. 와, 높아졌어 이제. 와. 야, 난 발을 못 움직이겠어 지금. 무서워? 어, 아니 안 무서워. 아니 뭐 아니 무서워. 직접 산을 타셔도 되고 우리 같이 산 타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 맞아, 그냥 위에 그것만 보려면 어. 좋다. 가방에 막 라면이랑 김밥 싸가지고 올라가서 먹고 오는 거. 컵라면만 준비해서 어떡해. 올라가서 정상에서 먹고 내려오는 거야. 저 뭐야, 엄청 높이 올라가. 지금 맞아? 갑자기 수직 상승이네. 그러니까. 오빠 왜 이렇게 경직돼 있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밑에 보면 안 돼. 잠깐만, 좀 움직이지 마. 야, 이거 뭐야? 아, 뭔 소리야? 무서워. 내려주세요. 와, 도착. 도착. 여기는 모노레일 타는 곳인데 여기서 모노레일 타고 정상까지 또 간대요. 우와, 여기 그거다. 자물쇠. 사랑의 남자. 우와, 오빠 저거 봐봐. 여기다. 와. 우와. 아니 눈 올 때 보면 진짜 멋있겠다. 다시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야, 이거 야, 야, 야. 야, 미쳤다. 야, 밑에 보지 마, 밑에 보지 마. 우와, 이거 뭐야? 야, 하늘 봐, 하늘. 우와. 이거 뭐야? 나 눈알도 못 굴리겠어. 오빠, 밑에 한 번만 봐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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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나 1초만 봐봐.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이거 놀이기구보다 더 무서워. 내려가는 게 약간 극강이다. 어. 아. 야, 이거 완전 스릴이네. 놀이기구네. 그니까. 와. 귀여워. 아. 소중해. 말티즈는 용감하기. 네? 어, 안녕하세요. 위에 무서워요. 아무렇지도 않게 도착. 마지막 사진이랑 마지막 미션까지 석세스. 저희는 미션을 다 수행하고 다시 여행자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오, 사람 많아. 하나 그 사실 이렇게 미션 완료해 보시면 제가 이렇게 배지 이제 증명 해드리거든요. 네, 여기 완료. 저희가 미션을 완료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어, 생각보다 재밌었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 같은 성격은 이렇게 정해줘야 돼. 어, 그래야 그 틀 안에서 재밌게 노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못 해본 미션들 있잖아. 뭐 전일 빌딩이나 충장로, 야간 관광. 어, 야간 관광 그런 것도 되게 재미있고 의미 있을 것 같고. 곧 방학이니까 엄마들이랑 아이들이 와서 해도 재밌을 것 같고. 다른 지역,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광주에 와서 어, 그분들은 이제 무조건 해야지 그냥. 해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안녕. 안녕.